블박차 직좌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갑니다. 블박차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네. 오, 우회전하는 차 봐라. 1차로까지 와서. 아하,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회전. 내가 직좌면 상대 차는 빨간불이죠.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해서, 네, 일시정지한 다음에 천천히 2차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네요. 예전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그랬죠. 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보좌회전이라는 말은 있죠. 하지만 비보호 우회전은 없는데요. 법원에서 네, 대법원 판결 보면은 네, 자 우회전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는 있다. 정상적으로 지나는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조심해서 우회전해야 된다. 아, 신호 위반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듯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네, 법원 판결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되나요? 일시 정지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에서요. 이게 2023년 1월부터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저거 정상적으로 하면 일시 정지해야 되는데 왜 일시 정지하지 않았느냐? 적색 점멸 깜빡깜빡 이거요. 이때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사고 났으면 상대는 황색 점멸, 한쪽은 적색 점멸. 황색 점멸은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갖다 사고 났느냐? 그랬을 때 적색 점멸 쪽은 신호 위반을 처리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다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을 처리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아직까지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신호 위반으로 처리하는 조사관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아 우리 이런 거 신호 위반 했었나?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안 하는 분들 계신데 정식으로 하면은 네 이제 도로교통법의 시행 규칙에서요. 적색 점, 아, 저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입니다. 요차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 우회전했습니다. 자, 근데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슈 아니 2차로 가야지 여기까지. 네, 이거 100대 빵 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우회전은 저 저렇게 쑥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저 차한테 빵빵빵빵 내가 속도 줄이고 그래야 될까요? 100대 빵이 오른데요. 그런데 판사분들 중에, 아, 좌회전할 때저 우회전하는 차좀 보세요. 저기 저 보이잖아요. 저 보이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서, 모든 차들이 다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럴 때 미리 조심하면서요. 속도 줄이고 빵 해주면서, 아, 저차 세게 들으면, 네, 아이, 내가 피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블박차에게 10%, 아주 많이 볼 때는 20%까지 보는 판사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야, 이거 100대 빵,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90대 10, 80대 10. 그러나 이런 거는 100대 빵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블박차 보험사가 어딘가요? 아, 이거 그렇네요. 상대 측에서 90대 10 주장 중에 있답니다. 네,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빵 주장하고 있고요. 블박차 보험사가, 네, 블박차 보험사 100대 빵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90대 10 주장하고 있고요. 양쪽 보험사 100대 빵, 90대 10. 이거 소송 진행 예정이라네요. 분심이 가지 마세요.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서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100대 빵 판결 나와야 네, 그게 옳겠죠. 이제는 바꿉시다. 네, 저런 경우에 저렇게 확 들어오는 우회전, 저런 거 100대 빵으로 응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 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